Yo, what up? 247 chillin, bro. I'm 1MILL. Yeah, say hello to all the subscribers, bro. Yeah, go check out his shit on YouTube, bitch. What's good? I'm 247 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저도 이 리액션 비디오를 위해서 간만에 옷장에 깊이 숨겨왔던 안 입게 되는 옷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입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이 맥힌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누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건지에 대해서 제 패션을 보고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미래 정규앨범 페인킬러가 6월 5일날 발매를 앞두고 지금 인트로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버렸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뭐 그전에 영어음이 막 디스트랙을 내고 할 때 뜨거웠던 느낌이 있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 때문인지 뭐 태국 힙합 씬도 조금은 좀 잠잠한 느낌을 저는 이제 봤습니다. 물론 그거는 한국 힙합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 앞에 지금 음악 씬도 많이 좀 전세계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태국 힙합씬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원미래 페인킬러는 원미래 정규 앨범이죠.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태국 힙합씬에서 기대하는 굉장히 기대작 앨범입니다. 원밀은 제가 알고 있기로 나이가 18살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태국 힙합씬에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의 더 하이스트 래퍼가 되었어요.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20살이 되기도 전에 원밀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태국 힙합씬에서 하리스트 래퍼의 넘버원으로 원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보여준 굉장히 많은 엄청난 작업력, 허슬하는 그 이미지에다가 랩에서 느껴지는 다른 래퍼랑은 달리 뭔가 동물적인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막 붐백 좋아하고 이런 걸 많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서의 더 베스트 래퍼는 뭐 제이지나 나스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원미를 넘버원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는 요즘 2010년 후반대에 와서의 그런 전세계적인 그 힙합의 오리지널러티에 가장 잘 부합하는 랩 스타일을 갖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제이지나 나스가 우상 같은 래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 래퍼들한테는 퓨처나 영떡이 우상일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퓨처나 영떡도 언젠가는 그런 대단한 평가를 받을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밀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굉장히 충실하게 너무나 충실하게 잘 받아왔고 그거를 본인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정말 제가 대단하게 보고 있는 래퍼였어요. 자, 이번 인트로라는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진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약간 뒤돌아보는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밀의 트랙 중에 아마 가장 서정적인 트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게 만들 수도 있고 랩스타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느껴온 점들을 이 곡에서 많이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가 제가 영작으로 해석을 한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앞뒤가 안 맞는 구절들도 있지만 번역 프로그램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절들도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미래 인트로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인트로가 뭔가 좀 진짜 말 그대로 인트로 같지 않습니까? 뭔가 원밀의 음악 인생의 어떤 진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원밀은 너무 빠르게 태국 힙합 씬에서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래퍼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되게 벅차오른다. 저만 그런 건 아닌지. 좀 진지하고 뭔가 감성을 좀 자극하는 곡이어서 그런지 신선해요. 사실 원밀이 지금 이 맥힌 스카프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맥힌 스카프가 힙합 패션에 굉장히 좀 유행이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디플로매츠 같은 미국의 힙합 크루들이 시그네처 패션으로 이제 조엘 산타나나 짐 존스 같은 래퍼들이 이렇게 맥힌 스카프를 후드 티셔츠처럼 두르고 다니던 패션이 있었는데, 원미래 뮤직비디오에서 그거를 하고 나오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스카프라는 게 언제부턴가 힙합에서 스웩 넘치는 아이템이 되었다는 게 좀 신기해요. 디디의 써락수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에 또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팬들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그들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가사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곡의 가사가 가장 좀 인간적인 원미래 모습을 여기 나레이션으로 읊조리는 가사도 멋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자신을 알면서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아무 말을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여기 가사가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오래된 친구라도 어떻게 보면 속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생각하는 평가들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은 언제나 같은 곳, 같은 자리에, 같은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음악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이 포지션을 계속 지키고 있겠다. 나는 그 자체가 오지다라는 약간 그런 감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랙이 왜 그가 지금 태국 최고의 후드스타가 되었는지를 가사에서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구절도 너무 좋다. Now traveling around Bangkok, finally I go back to the countryside. 방콕에서의 어떤 일정들을 마치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뭔가 약간 좀 한국말로 표현하면 금이하냐?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비기도 정규앨범이 첫 번째 정규앨범 레디 투 다이가 차트에서 막 난리치고 다닐 때 자신의 그 고향이자 그 빈민가였던 브루클린의 동네에 한번 가잖아요.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신세졌던 사람들한테 막 용돈 나눠주는 장면이 노트레스 비아지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형제들을 잊지 않겠다. 진짜 나 이 뮤비가 트랙도 트랙인데 되게 감동적이네.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아마 원미래 팬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의 인스타그램이나 일거수일투족들을 많이 보잖아요. 원미래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장면들의 거의 대부분은 작업하는 장면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는 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가 보여지는 인스타그램 속의 모습은 뭔가 막 생각보다 막 엄청 뭐 내가 성공했으니까 뭔가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작업인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도 계속 작업, 끊임없는 작업의 연속. 힙합으로 얘기하면 허슬 라이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원밀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래퍼들보다 빨리 정상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5일 날 나오는 정규 앨범을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면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미리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미를 통해서 저는 먼저 들었던 곡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태국 래퍼들이 보여줬던 음악이 있고 저도 그거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원미이 가져오는 음악적 바이브는 다른 태국 래퍼의 음악들과는 달라요. 그게 앨범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그는 뭔가 다른 래퍼들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의 앨범에서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chillin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